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가을에 할수 있는, 여름에 할수 있는 우리 그라데이션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형광 색깔 일단 88번 디스코 네온 옐로우를 가지고, 누가 이렇게 세게 잠궜어?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투 콧을 해볼게요. 되게 얇게 바르셔도 색이 짱짱하게 나오기 때문에 커버가 바로 되세요. 자, 여름에 많이 사용하는 컬러이기도 하고, 또 이번 2019년도 또 SS 트렌드가 형광색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손님들한테 이렇게 발라주시기가 아주 괜찮으실 거예요. 꼼꼼하게. 자, 셀프 레벨링도 되게 잘 되는. 자, 빛을 이렇게 비춰보면 빛이 따라가죠? 자, 보이십니까? 네, 되게 고르죠? 자, 그런 다음 큐어를 하고요. 자, 투콧을 하려고 했는데, 원콧만 해도 색깔이 딱 나오네요. 그래서 손님한테 할 때도 저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손님한테 하는 거를 위주로 항상 보여드리기 때문에. 자, 원콧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색깔을 이렇게 쓰리톤을 이제 할 거예요. 자, 그 방법이 항상 하시는 분들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저는 뭐를 항상 염려를 하냐면, 이게 이렇게 해서 그라데이션을 쓰리톤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쓰리톤은 했어. 근데 손님 손에 왔다 보면 여기가 양이 많아지고, 그루브월. 그 다음에 여기 큐티클, 아니, 여기 프리엣지 부분이나 큐티클 부분에 양이 많아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방지하고자 원콧을 먼저 해두고 저는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색깔을 내가 그라데이션을 하려고 하는 곳에다가 색깔을 이렇게 깔아두고, 그런 다음 밑에 지금 그라데이션 했던 옐로우 색깔을 가지고 여기에 콕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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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라데이션은 동동동동동동동동 찍어가면서 앞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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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 아니시면은 이렇게 긁어가면서 그라데이션을 시켜도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색깔을 이쪽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그라데이션을 좀 신비로워 보이도록 만드는 그런 그라데이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아트에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손님이 들고 왔는데 이번에 하는데 너무 이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 유튜브 찍으면 우리 고객님들이 되게 좋아하시겠네, 이제 이렇게 해서 자 핑크 쪽을 노랑을 찍어서 땡겨오는 거예요. 해주고 나서 이쪽에서 다시 한번 땡기고, 저희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이제 얘를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제 되게 많이 깊이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이제 방법이 이렇다는 거를 이제 조금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려요. 저희가 세미나를 매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액적인 부분을 지불하고 또 배우시는 분들이 또 서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또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또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만 양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스퀘어 아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콕콕콕콕 찍어가면서
스킨 아트 브러쉬가 힘이 있어야 이게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잘 돼요. 근데 얘가 이게 약간 흐물흐물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사실 그라데이션이 잘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라가 이제 되는 거예요. 쓰리톤이 나오죠? 이렇게 병젤 그라데이션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가 바로 색깔이 86번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찍어서 그라데이션 할수 있어요. 찍은 데에다가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밑에 원컷이 되어 있는 옐로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쪽에 있던 오렌지색을 찍어서 그라를 시켜요. 해주고 얘를 돌려서 손을 돌려줘서 위에서 점을 찍듯이 이렇게 해주고 한번더 당겨주는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할수 있어요. 엄청 오묘하죠? 그런 다음에 큐어는 이제 컬러가 조금 두께가 있기 때문에 한 40초 이상은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베이직실을 한번 레이어드를 할게요. 베이직실 레이어드 한번 이걸 할때 구멍이 뽕뽕뽕뽕 나시는 원장님들은 양이 적어서 그래요. 양을 조금 많이 하셔서 약간 양을 하셔서 발라주시면 이렇게 구멍 안 나고 완성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큐어 잠깐 해주고요. 내가 필요한 부분에다가만 요 미경화가 지금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얘를 조금 더 찍어가면서 그라데이션을 해주시면 돼요. 굳이 여기에다가 색깔을 또 처음부터 더 많이 발라가지고 그라데이션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어서 진한 부분은 좀 진하게, 연한 부분은 좀 연하게 되도록 약간 브러쉬를 아래쪽으로 눕혀가지고 자, 여기는 이제 베이직실을 살짝 옆에다가 찍어 놓고 투명한 베이직실을 발라서 얘를 같이 찍어가면서 번지도록 만들어주세요. 여기는 그냥 정말 마블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막 엄청 줄이 서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뭔가 그냥 오묘한 느낌을 주는 거니까 막 너무 부담 갖지 않고 만들어 주셔도 되게 이뻐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파츠 같은 거 이렇게 포인트로 하면 되게 이쁘더라고요. 일단 한번 올리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큐어를 하고 나왔어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파츠 같은 거 올릴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올게요. 자,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자, 지금 여기다가 하트 프레임 같은 경우는 다 들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트 프레임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두고, 조금 구부리셔도 되고요. 저처럼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위치가 맞는지 한번더
확인을. 그리고 슝. 자, 그런 다음에 하트 프레임을 넣으니까 조금 여성스러워졌다, 그죠? 자, 거기다가 필수굿을 조금 채워볼게요. 필수굿을 채워서 우리 1번 브러쉬 딥라이너를 이용해서 한쪽만 조금 채워줄게요. 이렇게 양을. 자, 그런 다음 큐어. 자, 그런 다음에 그냥 요렇게 해서 완성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옆에다가 체인을 이렇게 둘러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펄을 넣어줘도 되고, 다 틀려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 샤이니지 이런 로맨틱 펄 같은 거 넣어주셔도 되고요. 크루츠랑 해서 써볼까요? 크루츠랑 로맨틱이랑 이렇게. 펄을 펄을 묻혀서 완전 다 채우진 말고 좀. 손님들은 약간 이런 약간 이런 유치한 느낌, 귀여운 이런 느낌 다 좋아하잖아요, 보면. 그죠? 자, 요렇게 해주고 나서 베이직실 조금 더 묻혀서 요 가쪽만 좀 더 진한 프로츠 라인에 있는 펄을 좀 더 가져와서. 다른데 떨어졌다. 이게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보이면 안 보인다, 보이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 줄 텐데, 이게 제가 혼자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막 밑으로 그냥 이렇게 내리고 있고 이러면 아무도 말을 안 해주니까 잘 몰라요. 어쩔 수가 없는 없어요, 그죠? 펄을 이렇게 가쪽에 다 두를까, 그죠? 이게 진짜 저 있잖아요. 이거를 생각하고 있을 사실 그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샵도 바쁘고 센터도 바쁘고 이러니까. 그래서 진짜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 손님들 하다가 이쁜 거 이런 거 막 바로바로 찍어 올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렇게만 해가지고 큐어 해볼게요. 얘를 이제 코팅을 하면 아예 틀리게 나오니까. 필수굿을 딴 데다가 좀 짜놓고, 아니면 통째를 쓰시던져 해서 이렇게 볼록해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샤이니지만 있으면 이렇게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니까요.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다 드리는데, 이렇게 펄 파우더만 있어도 손님들 다 할 수 있다. 근데 다른 데서는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런 걸더 믿으시더라고요. 진짜 이것만 있어도 손님 다 하거든요. 이쁘게만 하면 되는 거라서 손님들은 이쁘게만 잘 오래가게 해드리면 되는 분들이니까 항상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오픈하실 때 너무 막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찍어드리는 것도 사실 진짜 이렇게 샵에 도움 되시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런 포인트 같은 거 만드셔서 많이 활용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짜잔! 되게 귀여운 하트 모양의 포인트가 됐죠. 그라데이션도 되고.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을 같이 보여드린 거예요. 그죠?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 필수구수로도 만드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손님들은 이런 포인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발에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스톤을 붙여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스톤 붙이는 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고 하셔서 네, 매출 많이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